되게 깨끗하고 확실히 치앙마이가 방콕보다 되게 싼 것 같아요. 네, 이런 뷰. 아까 전에 저희가 이거 샀어요. 이거랑 망고. 이거 망고는 아까 거의 2kg 정도 샀는데 95바트 정도였으니까 한국 돈으로 3,500원 정도예요. 진짜 너무 싸죠. 미쳤다. 몇 개야? 6개. 망고 6개에 3,500원. 엄마 먹고 싶다 해서 파파야도 4개를 샀어요. 저희는 이제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 확실히 진짜 치앙마이가 너무 좋아요. 와, 이런 데도 있네? 되게 귀여운 마켓들? 프리마켓들이 되게 많아요. 엄청 아기자기하게 프리마켓들이 열리는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치앙마이. 엄마, 여기 너무 느낌 있다. 여기 약간 주말 마켓 같은 느낌이 나온다. 이게 너무 괜찮은데? 얇고? 그것도 너무 귀엽다. 이 원피스 되게 귀엽다. 확실히 방콕보다 치앙마이가 되게 아기자기하고 이쁜 것 같아요. 뭔가 동남아인데 유럽 같은 느낌? 한국에서 치앙마이 오는 직항 티켓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나는 좀 더 여유롭고 좀 가연이 좋다라고 하시면 치앙마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너무 좋고 느낌이 진짜 미쳤어요. 왜 사람들이 치앙마이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을 꼭 껴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보니까 주말에 이렇게 마켓이 많이 서가지고 구경할 게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비행기표가 비싸다 해도 주말을 껴서 오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밥을 먹고 또 썬데이만 여는 썬데이 마켓이 있대요, 야시장.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와, 여기 너무 이뻐요. 골목들이 다 좋아. 분위기 짱 좋아. 분위기 너무 좋잖아? 허리 국 이렇게 시켰어. 이거 모닝글로리 시켰어. 이거 어떻게 담아 먹는데? 모닝글로리 아니에요. 이건 곱창이 나왔습니다. 제 액대된 곱창. 이거는 약간 야채구이? 야채구이 같은 거고, 이거는 여기 비프수프, 그다음에 이거는 허리래요. 먹어볼게요. 창 생맥주 시켜왔습니다. 와, 참 다르다. 곱창이 제 액대된 곱창 먹어볼게요. 엄마 이거 맛있다. 하나 먹어보자. 맛있어요. 곱창이 엄청 담백하고 고소하고 이 야채의 요리가 진짜 맛있어요. 야채 볶음. 약간 시금치 같은 느낌인데 그냥 밥이랑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여기 진짜 살 거 진짜 많은 것 같다. 오, 재밌는 게 많아요. 귀엽다. 귀여운데요 이거? 코끼리? 귀엽지 않아요? 이거랑 두 개, red, one more yellow, red. Can you show me how to make it one more time? Yes. 저희는 예약해놓은 마사지를 취소하고 여기를 10시까지 보기로 했어요. 왜냐면 이 썬데이 마켓은 오늘 아니면 볼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근처에 혹시나 발 마사지 하는 데 있으면 거기서 30분이라도 받아야겠어요. 발이 너무 아파요. How long does it take? 5 minutes? Okay. Yeah. I wanna do this one. Okay. 자, 여러분 탑차할 거예요. Not painful? Oh. Okay. 저 타투 완성. 짠. 이렇게 타투를 했고요. 이게 한 일주일 정도 간대요. 일단 알콜 같은 걸로 문지르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못해 볼 타투를 그래도 해봤습니다. 괜찮나요? 셀러문 같아. 70바트 행복. 잘 만났습니다. 실컷 봤어, 엄마? 근데 진짜 태국 너무 좋다. 와, 되게 잘 부른다. 저 애들 왜 이렇게 잘 불러?
아이스크림 먹어보면 좋아하겠다. 시폰 아이스크림. 우와, 시폰 아이스크림이야. 너무 신기해, 저거. 아, 저런 거는. 아, 너무 크게. 아, 귀여워. 먹어볼게요. 이거? 이거랑 같이 먹어볼래. 이게 코코넛 아이스크림인데 가격은 50바트였어요. 맛있다. 많이 안 달고 엄청 부드러워요. 약간 밀크 아이스크림 같지? 그치? 이게 완전 괜찮은데요? 완전 재밌어요. 여기 소이비니가 콩으로 만든 젤리래. 오, 뭐야, 이거는 솔트구나. 샤워 솔트. 엄마 이것도 너무 이쁜데? 이거 엄마 이거 이쁘겠다. 화사해 보이고. 좀 살까? 시원해 보여. 조금 달라 소재가. 아, 다리 아파. 다리 아주 챙챙 부었다. 길에서 마사지 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지나가서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광경이 좀 신기해가지고. 이게 다 왜 이렇게 족발 같아? 그래도 확실히 안 받은 거보단 받은 게 나은 것 같아요. 타투 한쪽 다리 발 마사지까지 받고 택시를 불렀어요. 그랩을 불러가지고 드디어 숙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치앙마이 오신다면 무조건 썬데이 마켓은 와보시는 걸 진짜 추천해요. 살 게 많고, 왜냐면 사실 동남아 야시장 가면 생각보다 살 게 없잖아요. 뭐 라탕 가방 많고, 특히 베트남 나트랑 시장은 전 진짜 살 게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기자기하고 진짜 가격도 싸고 산 게 많았어요. 어, 왔다. 자, 이제 그랩이 왔습니다. 수아디카. 여러분, 오늘은 치앙마이 이틀차. 오늘의 OOTD는, 뒤가 너무 지저분하네요. 오늘 OOTD는 화이트 원피스. 그리고 여기에 구매했던 이 실버 스트랩 샌들을 신었습니다. 가방은 드파운드 에코백. 빨리 나가볼게요. 너무 좋다. 우와, 아기자기해. 오, 봐라. 아, 너무 좋아. 약간 비누 같은 거. 왜 이렇게 좋은가? 보시죠. 여기 로티가 맛있대요. 드럽다. 먹어. 먹어봐. 먹어. 라임도 짜야지. 맛있다. 어제 그것도 해볼까 말았어요. 여기 머리 따는 거. 해보라고 경험해. 그죠. 포인트로 이렇게 금방 하나 해. 오늘 하자. 남아. 와, 카페 너무 이쁘다. 약간 제주도에 있는 카페 같아. 짜잔. 블루 커피입니다. 오. 와, 여기 왜 이렇게 좋아, 치앙마이? 미쳤다, 진짜. 와. 마시기도 하고 먹을 수도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요. 난 뒤에 숨었어. 우와, 맛있다.
멋있다. 엄마 이거. 이제 오늘 유님만 호텔을 체크아웃을 할 거거든요. 체크아웃을 하고 짐을 여기다 맡기고 그 다음에 저희는 돌아다닐 것 같아요. 오늘의 OOTD는 안에는 니트 베이지 민소매를 입었고 겉에는 리넨 소재 베이지 오버사이즈 셔츠를 입었어요. 이게 사실 남자용인데 이렇게 스몰 사이즈로 넉넉하게 입었습니다. 밑에는 데님 셔츠를 입었고 아래는 이번에 구매했던 그 쪼리를 신었습니다. 가방은 코스 가방. 오늘은 치앙마이 3일차입니다. 벌써 엄청나게 유명한 베이커리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가볼게요. 오늘도 화이팅! 유명하다는 반 베이커리를 왔습니다. 하우스 커피. Yes, I wanna order one sandwich. And can I have... I'll try pineapple. Pineapple, yes. And can I have one spoon, please? Yep.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귀여워. 이게 코코넛 아이스크림이에요. 좀 귀엽다. 약간 우리 상하 우유 아이스크림 느낌이야. 여기는 진짜 호텔이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되게 웰컴 선물이 많아요. 뭐 티도 주고 이렇게 초콜릿까지 선물로 귀엽게 주셨네요. 어머! 이름까지 써놨어! 대박, 몰랐어. 미스 김인중, 미스 오영주. 와, 이거 너무 스윗하다. 진짜 짱! 아, 기분 너무 좋아요. 약간 이제 마지막 숙소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일부러 좀 더 한적하고 자연 친화적으로 친화적인 대로 골랐는데 되게 잘 고른 것 같아요.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와, 너무 예쁘다. 엄마 어때? 와. 와, 진짜 좋다. 오. 와, 숙소하기 잘했다. 아, 좋은데? 귀엽다 이거. 와, 이거 귀엽네. 소금 후추통인가 봐. 아, 귀엽다. 얼마지? 너무 귀엽네. 오, 나도 그려보고 싶다. 잘 그리신다. 아, 저렇게 쿨 안 해주네. Then first of all, we want a chef salad, and we would like to share one omelet. Yeah, and grilled tomato. 여기는 요거트 존이네. 물이랑. 오, 우와. 이건 뭐지? What is this? This is champagne. 어, 나 이거 먹어야지. 당근 주스. 너무 맛있다. 되게 잘 나온다, 조식이. 너무 맛있다, 당근. 맛있다. 아, oh, thank you. 진짜 잘 나오지? 오믈렛, 샐러드, 프라모슈, 샐러드.
덮밥 같아. 짠. 맛있어. 안에 뭐가 들어있어? 어때? 맛있네. 맛있어. 나도 한번 먹어볼래. 먹어봐. 왜 치앙마이 오는 게? Excuse me. 오늘은 이제 치앙마이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 떠나니까. 그래서 오늘의 OOTD는 안에는 저번에 입었던 니트 민소매를 입었고요. 겉에는 약간 여름용 트위드 자켓 화이트를 입었고 밑에는 부츠커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뭔가 운동화보다는 쪼리가 시원해 보일 것 같아서 쪼리를 신었고 이 가방은 코스 가방이 확실히 제일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일단 나가볼게요. 잘 자고 다행히 여기는 무기를 안 물렸어요. 근데 치앙마이 너무 좋은 게 진짜 그랩을 잡으면 정말 빨리 잡히고 방콕은 제 기억에 막 잡혀도 막 18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서 오고 아마 그게 막혀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치앙마이는 부르면 진짜 뭐 한 카카오 택시처럼 5분 안에 무조건 잡혀요. 그리고 가격도 더 저렴하고 웬만해서 다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포맷을 잘못 눌러가지고 찍어놓은 게 다 날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 어떻게 하면 복구할 수 있냐라고 올렸는데 알려주신 방법이 좀 다양한데 일단 해보려고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제가 그 메모리 카드를 포맷이 되고 나서 찍으면 안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 위에 다시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좀 복구의 확률이 좀 내려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발 복구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이 이제 치앙마이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밤이고 저희가 내일 대략 치앙마이 시내에서 8시 정도에는 떠나야 될 것 같거든요. 나름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최대한 예쁜 카페들을 다 가보려고 합니다. 고! 뿌잉하다 여기. 나도 낮에는 제대로 처음 와봐서. 아 바깥에서 여기 너무 이쁘다 여기. 아 이쁘다 여기. 님만 진짜 꼭 와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볼 게 많아요. 약간 거기 같다. 우리나라로 치면 그 고속터미널에 있는 파밀리 스테이션? 거기 같아요. 오, 드디어 저희가 먹을 지아통행이라는 중국 음식점이고 종류가 진짜 많다. 엄청 많아요. 모닝 스터프라이 스피니쉬 오이스터 소스. 아 이것이다. 커리, 꽃밥 커리. 그리고 이게 뭐 미슐랭에서 받은 게튀김. 이거는 모닝글로리. 나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처음 보는 튀김류야. 맛있다. 게살을 가득 다져가지고 넣어가지고 엄청 얇게 튀긴 것 같아요. 막 완자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맛있어요. 맛있겠다.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여기에서? 맛있다. 미슐랭 맛집이라는데 확실히 엄청 깔끔하고 가격은 뭐 당연히 다른 맛집보다는 좀 비싼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파운드 아니야 이거? 맞아. 알겠죠. 알지? 아빌리. 여러분 여기서 이거 구매했어요. 길거리에 있는 액세서리 샵인데 갑자기 또 홈프 와가지고 이거 은이랑 이거를 구매했어요. 예쁘죠? 네. So I wanna try filter. I usually like Ethiopia, like little bit fruity and not dark. This one and this one. Oh, it's from Chiang Mai, Thailand. Coffee in Thailand. It's breakfast local. Buttercream, lime floor, okay? Oh, then, okay. 엄마, 이거랑 이거 먹어볼래? 엄마, 이거 따뜻한 거? 여기 드립한 게 나왔어. 치앙마이 그 농장에서 나온 원두로 만든 드립커피인데 치앙마이는 원두도 하나 봐요. 그래서 이 커피가 되게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셔보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콜드.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근데 먹어봐. 어때? 맛있어. 가지고 야외에서 마실게요. 와. 여기가 요새 핫한 약간 편집샵 같은.
나 타갈래. 무조건 살래요, 저. 우표도 사가야겠어. 포스트 카드. 좀 너무 안 돼요? 사가야겠어. 아, 이게 예쁜데? 몽환적인 느낌이야. 그런데 두 개 살까?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처음에 보자마자. 이 세 개는 오버야. 근데 이게? 오. 오. 가보자. 저는 여기 엄마랑 마야무를 왔거든요. 지하에 좀 그런 식품점 같은 게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내려가 보려고요. 세 번째 오는 것 같은데 여기가 제일 가격도 괜찮고 맛있더라고요. 지금 막 엄청 목마르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도 마셔야겠어요. 1인 1 차트랑 오늘도. 여기 버블티 진짜 너무 맛있어요. 타이티에 버블까지 넣는데 50바트예요. 지금 1,900원인 거예요. 진짜 싸죠? 이렇게 먹고 있는데 버블이 검정이 떨어졌다 해서 초록색으로 한번 주문해봤거든요. 다행히 맛은 똑같다. 여기가 뭔가 유명한 브랜드 같은 게 한국인도 되게 많으시고 항상 줄이 서 있더라고요, 이 집에. 이제 마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앉아있을 때가 있으려는지 모르겠... 아 저기... 오... 엄청난 야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보기 편하다. 짠! 약간 겉에가 그거 같아요. 진짜 그 여기 두 번째 오는 마사지 샵인데 진짜 너무 괜찮아가지고 오늘 한 번도 왔어요. 그래서 혹시나 치앙마이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를 강추드리고 싶어요. 데이데이 마사지 샵이에요. This is Thai massage. It's Thai massage. Good and good. Yeah, yeah. 여기는 이렇게 차트를 작성을 해야 돼. 어디가 안 좋은지, 어디를 받을 건지. 제가 원래는 발 마사지만 받으려다가 그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뭔가 타이 마사지를 받으려고요. 그래서 고민했거든요. 오늘 야시장을 또 갈까 아니면 마사지 받을까 했는데 야시장도 충분히 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타이 마사지 받으려고요. 오, very good. Like that. 자, 여러분 저희는 잘 받고 나왔어요. 엄마 어땠어? 여기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저께 여기서 발 마사지 받고 오늘 타이 마사지 받았잖아. 엄마 뭐가 더 나아? 타이 마사지가 더 좋아요. 엄마 좋아? 네.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약간 전신 마사지라고 해야 되나? 저는 타이 마사지 두 번 받아보고 엄마는 주로 타이 마사지를 받았는데 엄마는 전신이 더 좋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풋 마사지 받는 게 더 좋았어요. 왜냐면 전신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 시간에 특히 좀 부족하거든요. 피로가 좀 덜 풀린 느낌이고 약간 처져요. 그래서 오히려 발 마사지를 받으면 좀 활력이 생기니까 여러분들도 뭐 만약에 매일 받으실 거라면 이렇게 각각 하나씩 받아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데이데이 스파 진짜 진짜 추천합니다. 진짜. 오늘 이 호텔에서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 가는 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짐을 싸고 남은 시간이 대략 7시간 남았어요. 7시간 아주 알차게 치앙마이를 투어하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OOTD는 여기 위에는 약간 라벤더 컬러라고 해야 되나요? 전 연 보라에 이 프릴 민소매 블라우스를 입었고요. 이 보면 약간 크롭 기장이에요.
그래서 밑에는 사실 원래는 청바지를 입을까 하다가 제가 오늘 어쨌든 공항에 밤에 가야 되는데 좀 편한 제가 자주 입는 교복 바지가 바로 가기 편할 것 같아서 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거의 여기서 주로 신고 다녔던 쪼리를 신었어요. 지금 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거는 기내 캐리어고 플레이웍스에서 산 포스터랑 여러 가지 엄마 거. 그래서 걱정인 게 제주항공을 타고 가는데 거기는 15kg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재보니까 20kg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 캐리어 자체 무게가 10kg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10kg밖에 안 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나. 지금 분명히 오버차지가 나올 것 같은데 아주 걱정이 됩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나가볼게요. 드디어 도착. 더 맛있어 보인다. 저. 자, 이게 여기에 가장 메인 요리인 치킨구이고요. 파파이식 샐러드, 오이 샐러드, 그다음에 창 맥주. 창이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더 진하다고 해야 되나요? 한국으로 치면 테라 느낌에 가까운? 저 테라 좋아하거든요. 짠! 얘는 어떤지 먹어볼게요. 담백한 치킨 바베큐 느낌이에요. 왜 우리가 길거리 다니면 전기구이 같은 느낌이에요. 괜찮죠 엄마? 맛있어요. 안 맥혀서. 그리고 여기에 또 시그니처라고 하는 파파야 튀김을 시켜봤거든요. 파파야 튀김 나왔어요. 방콕에서 두 번째 날 갔던, 둘째 날 갔던 식당에서 한번 시켜봤거든요. 근데 이게 파파야 튀김이래요. 제 생각에는 제가 과일용으로 먹는 주황색 파파야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게 되게 담백하고 맛있더라고요. 한국으로 치면 약간 감자전 같은? 감자채전? 맛있다. 엄청 고소하고 약간 소스가 튀김 먹을 때 먹는 식초 들어간 간장 소스 같아요. 되게 상큼해요. 여기는 진짜 탑5 안에 들지 않아? 여기는 꼭 와보세요. 가성비 짱!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 명이 와서 되게 여러 음식 시키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메뉴가 진짜 많아요.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그런데 415바트밖에 안 나왔어요. 진짜 저렴해요. 메뉴가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미쳤어요. 저 엄마는 콘 아이스크림까지 디저트를 먹고 있어요. 이게 25바트. 여러분 지금 여기 샹숑이라고 태국 일단 위스키 같은 거래요. 근데 그게 굉장히 가성비가 되게 좋고 맛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지금 세븐일레븐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엄마는 너무 덥다고 혼자 갔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엄청 덥지 않았거든요. 그늘에 있으면 되게 선선하고 5월 정도의 날씨였는데 오늘 갑자기 7, 8월 너무 더워요. 약간 가만히 있어도 땀 흘리고 푹푹 찌는 그런 날씨? 그래가지고 지금 낮에 생각보다 이게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지치는 그런 날씨입니다. 너무 아쉬운 거는 저희가 온 시기가 이분들이 무슨 막 농작물 같은 거를 태우는 그런 시기래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미세먼지가 심한? 그래서 맑은 하늘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일단은 여기서 저는 되게 맛있는 스낵도 추천받아가지고 잘 사려고 하거든요. 여기 있다. 이거 진짜 맛있대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거 되게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되게 파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샴숑을 사보겠습니다. 샴숑. 근데 이름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샴숑. 샴숑. Do you have a 샴숑? 샴숑. 야. I buy a 17. I cannot buy now. Okay. 아니 여기 태국에는 술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대요. 무슨 소리야 이게. 그래서 지금 못 산대. 나 이거 사러 왔는데. 와 그게 아니 여기는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되게 신기해. 그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해져 있어요. 일단은 과자만 사고 가볼게요. 이게 되게 맛있다 그래서 승무원 친구가 이거 추천해서 이거 샀고요. 레이스 이거 트러플 이거 맛있다고 해서 샀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마야물로 잠깐 갈 거예요. Let's go! 여러분, 어제 저희가 그라프 이 커피숍을 왔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드립커피가. 오늘 여기 원님만 다시 사러 온 김에 또 그라프에서 주문을 했어요, 아이스로. 워낙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여행지 와가지고 사실 맛있는 커피 찾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치앙마이에서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찾을 줄 몰랐어요. 너무 좋고 여기 이제 카페에서 엄청 시그니처라는 음료를 주문을 해봤어요. 마그마가 어떤 느낌이냐면 에스프레소, 아보카도, 앤 아몬드 밀. 이 아보카도가 들어있는 게 좀 되게 신기해가지고 주문을 해봤거든요. 먹어볼게요.
마그마가 진짜 너무 궁금해요. 이거 섞어 안 섞어도 되나? 우와 맛있다. 되게 밀키하고 엄청 부드럽고 그 특유의 아몬드의 고소함이 있어요. 다음에 어저께 그 드립 시켰던 거. 너무 맛있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거예요. 쿤창키안이라는 원두고요. 저는 여기서 한국에 사가지고 갈 선물을 사려고 하거든요. 딱 사고 일단 또 다른 데 갈 수 있으면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이어. 제가 너무 맛있게 먹었던. Hello, I came back. Sorry. Yeah. 딸기 맛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어제 먹어보고 다시 왔어요. 맛있다. 약간 우리 외야스 같네. 잘 먹어봐요. 1, 2, 3, 4, 5, 6, 7, 8, 9 and this one. 다섯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왕창 써가네요.